엄청납니다. 엄청나. 안녕하세요, 문치입니다. 안녕하세요, 지원입니다. 자, 오늘은 커뮤니티에도 사진을 하나 올렸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포터하우스입니다. 진짜 제대로 된 스테이크를 제가 먹는 날이 왔습니다. 와, 두께 한번 보시죠. 와, 미쳤어요, 두께. 진짜 영상으로만 보던 거를 제가 드디어 먹는 날이 왔네요. 저도 이 정도로 큰 거는 솔직히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와, 대박입니다, 대박. 이거를 또 훈연해버릴 건데 이게 한 5cm 정도 돼요. 그냥 인터넷에서 구매했습니다. 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더라고요. 티본이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포터하우스에요, 포터하우스. 안심 이렇게 크게 있죠, 포터하우스. 자, 요거를 기깔나게 한번 훈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내 마음이에요. 자, 이거를 그릴에서 훈연할 건데요. 다른 거 없습니다. 그냥 이 상태에서 소금간만 해줄게요. 어차피 속까지는 간이 안 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두꺼운 거는 겉에 그냥 살짝 하고 굽고 나서 썬 다음에 그 위에 소금을 좀 더 뿌려 드시고 소스 찍어 드시고 하는 게 편합니다. 또 너무 소금 많이 뿌렸다가 겉에만 너무 짜지는 경우가 있어서. 오케이. 미국산이고 이 정도 두께에 1300g 이거든요 1300g 5cm에 9만원 후반대, 한 10만원 한 것 같아요. 자, 이 상태로 그릴에 넣어 보겠습니다. 와, 기가 막히죠? 네? 기가 막혀 버립니다. 반들반들하이. 소금이랑 여기에 까놀라유 살짝만 뿌려줬습니다. 까놀라유 살짝만. 어우, 이뻐라. 이 포터하우스를 맛있게 훈연해 보겠습니다. 훈연이라면 훈연이고 리버스 시어라면 리버스 시어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120도, 130도 이런 건 아니고 한 160에서 180 뭐 그 정도 사이로 구워줄 건데요. 뭐 브리스킷처럼 막 90몇 도까지 올려서 훈연할 건 아니니까 제가 목표하는 온도는 53, 4도 정도거든요. 53, 4도에서 마지막에 겉에 시어링 빡 하고 끝낼 거예요. 지금 차콜을 이쪽에 깔아뒀습니다. 차콜에서 약간 떨어진, 최대한 떨어진 방향에 둘 건데 여기 지방이 있잖아요. 이 지방이 약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열기에서 가까운 쪽은 이 지방을 두도록 하겠습니다. 안심이 작고 훨씬 보통 잘 익어요. 그래서 티본이나 뭐 포터를 구울 때는 안심의 포인트를 맞출 건지 채끝의 포인트를 맞출 건지 좀 고민하거든요. 이렇게 훈연하면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익기 때문에 큰 차이 없지만은 열에서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바깥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아따, 진짜 이쁘다. 뚜껑을 닫아서 온도를 한번 봐줄게요. 지금 한 150도 정도 올라갔는데 20분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. 20분 지나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. 내부 온도가 지금 뭐 한 31, 2도 정도 되겠네요.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. 굽기 시작한 지 한 뭐 4, 50분 지난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54도, 54도 도착했습니다. 중간에 30도 정도에서 한 번만 돌려줬어요. 안심에 찔렀었던 상태고 아직까지는 막 엄청 맛있어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죠. 맛있어 보이는데? 요거를 직화를 때릴 거예요, 직화를. 여기서 큰 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제 또 스테이크랑 같이 먹을 거를 몇 개 준비해 볼게요. 이거는 뭐 이마트에 황제버섯이라고 팔더라고요. 새송이랑 거의 똑같아요. 똑같은데 약간 조금 더 꼬들꼬들한 식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?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. 오일 살짝. 이 버섯 자체가 채즙이 좀 많아가지고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구우면은. 뭐 솔직히 소금. 아, 맛있겠다. 그 다음에 이마트에 파는 대파 아닙니다. 칼솥이에요, 칼솥. 이거 이마트 광고도 아니에요. 그냥 한 번씩 저는 장 보다가 독특한 거나 재밌는 거 있으면 꼭 사보거든요. 칼솥 이거 구워가지고 로메스코 소스에 찍어 먹는 건데 그냥 막 뜯어 먹어보겠습니다. 소금간만 해갖고. 칼솥, 버섯. 아, 막 오늘 막 날씨도 좋고 완전 비비큐 날씨입니다. 비비큐 날씨. 아우, 날씨 좋아. 막 햇빛도 쨍하니
좋습니다. 좋아. 이거 그냥 대파도 이렇게 그냥 구워 드시면 돼요. 뭐 굳이 칼솥 살 필요 없습니다. 칼솥이 쭉쭉 갈라지면서 채즙이 막 나오고 있는데 와 진짜 막 달달한 이런 향이 납니다. 와 기똥차네. 광고 아니에요. 광고 아닙니다. 아 버섯 맛있겠다. 어 버섯이 더 맛있는 거 아니야? 네, 어... 와 이거 바글바글 바글바글 보입니까? 이거 바글바글 와 풀이 떨어져. 와 죽이네 이거. 이렇게 겉에 한번 다 태워줘야 돼요. 이거 벗기고 먹는 겁니다. 진짜 맛있겠다. 와 스테이크보다 이거 더 맛있겠노? 버섯 진짜 맛있겠네요. 와 장난 아니다. 자 이제 본격적인 스테이크 타임. 오 예 오 예 죽입니다. 아유, 진짜 군침 돈다 이거. 진짜 맛있겠다. 와, 어. 끝났다 이거. 와, 기가 찹니다 여러분. 진짜 이런 걸 먹어볼 날이 오네요. 진짜. 와, 기똥차다 이거. 또 디테일샷 안 보여드릴 수가 없다 디테일샷을. 와. 끝내줍니다. 끝내줘. 와, 지글지글 지글지글하다. 어? 지글지글해. 와 죽여줍니다. 자 이제 스테이크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. 일단 안심부터 내놓고 오와 죽여줍니다. 안심 다음에 채끝 죽었다. 우와. 아 이게 팬이나 뭐 그런 데서 좀 빡시게 잘못 구우면은 여기는 핏기 그대로 있거든요. 예, 리버스 시어로 하면은 이쁘게 굽죠. 뭐 회색 뭐 어중간한 뭐 그라데이션 하나도 안 생기고 끼똥차게 굽힙니다. 예, 안심이 훨씬 부드러울 거니까 안심부터 맛보고. 스테이크 한번 먹어봅시다. 와 안심부터 먹어야 돼. 그냥 소금 살짝만 편하게 먹어. 나 이야기한 게 신경 쓰이면 편하게. 자 한 입 쉬게. 야 이 훈연향 느껴지죠? 훈연향. 오 그냥 하늘에서 막 물로 막 때려버리네. 어? 좋다. 팬티가 보다 팬티 갈아입게. 돌그레이 응? 하나 또 크게 한 입. 이만큼 지 스테이크 사 먹으려면은 돈 어마무시한 거 아시죠? 와. 야들야들한 속살 보이십니까? 꿈 같은 게 많은 거 같아요. 와. 맛있네. 와. 와. 야, 스테이크보다 이게 더 맛있어. 와. 와, 진짜 맛있네. 오늘 메뉴 바꿔야겠다. 와, 진짜 맛있네, 이거. 아, 진짜 맛있다. 또 달달한 게 톡 하고 터집니다. 아 여기서 막 팡팡 터지는 거 확실히. 근데 파랑은 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게 확실히. 네. 칼솥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. 와 막 물 막 줄줄 나오네. 얼굴 진짜 장난 아니다. 진짜 로맨스코 소스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요래 해갖고 요래 해갖고 이런 거 껍데기 붙은 거 좀 먹어도 됩니다. 이렇게 해갖고 또 한 입 크게. 야 케첩이랑 육즙이랑 막 싸우네 싸워. 장난 아닌다 이거. 와 죽인다. 장바로 버섯도 하나씩 먹어보세요. 황제버섯 그냥 좀 맛도 황제일 것인가. 진짜 새송이랑 비슷하긴 한데 맛있는데 솔직히 이게 진짜 넘삽니다 이거. 와 기똥차나 이거.
자,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. 잠깐 멈춰! 여러분, 구독자의 칭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. 너무 좋은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고 고민하고 다음 영상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. 끝난 거 아니었어요? 정말 맛있네요. 이런 거 안 먹어봐가지고. 소울이 좋습니다. 좀 고만 좀 붙이고 먹어라.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구독자 여러분들, 좋은 하루 보내세요.